죽여볼까요? 근데 이거 이렇게 먹방 보면 제가 집에서도 한 번씩 방송 볼때 먹고 있잖아요. 되게 먹고 싶어요. 진짜로. 엄청 막 같이 먹고 싶어. 오늘은 참치회를 준비했어요. 잘 먹어볼게요. 잘 보여요? 잘안 보이는데. 아우, 이 시려. 김에다가 무순 하나 올리고 이번엔 뱃살을 먹어볼게요, 여러분. 어머, 이거 봐봐. 맛있겠지? 맛있다. 안 보이네? 맛있다. 너무 맛있는데? 역시 뱃살. 그치, 원래 여기엔 소주가 있어야 돼, 그치? 저 소주 못 마시잖아요. 한빛은 술을 안 좋아해요. 저는 술을 안 좋아해요. 저는 술을 되게 좋아하고요. 저는 그냥 언니가 술 먹는 거 보는 거 좋아해요. 저는 알콜파입니다. 저는 잘 먹고 싶어요, 술을. 몸이 안 좋아서 못 먹는 거, 몸이 안 받아가지고. 남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. 내가 남자 좋아할 것 같으면 신은 남자 만나지. 그건 맞지. 남자 좀 만나고 싶다, 진짜로. 난 누구를 만나면 처음에 세팅을 하고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편하게 만나는 게 좋아서 그래서 집에서 만나는 게 좋아. 아니 근데 아직 사귀는 사이가 아닌데 집에서 되게 하기 좀 그렇잖아. 꼭 사귀는 사람하고만 밤일을 하진 않잖아. 그러니까는 뭔가 그냥 밤일을 한번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집에서 편안하게 어차피 술 마실 거. 이 의리님께서 공주는 화면보다 실물이 더 괜찮네요. 누구실까? 누구세요? 제 실물을 보셨나요? 뭔가 누나라고 하니까 남자분인 듯이? 난 남자를 좋아하잖아. 남미세니까. 한빛 언니, 남편에 대해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주고픈 오퍼스 멤버 있나요? 누구? 있어요. 누구예요? 많아요. 저도 있나요, 거기에? 많아요. 전 없나 봐요. 나 잘못 들었네. 3번 다시 물어봤잖아. 많은데 내 자리는 없다. 뭐라고 딱 대답을 해줬어야 했는데 생각하고 있었어요. 웃지 마라. 웃지 마라. 내 건 없대. 이렇게 몇 번 물어봐도 없으면 진짜 없는 거야. 그게 아니라 그냥 어린애들 보고 그런 생각. 그러니까 남편 회사에 이제 어린 팀원들 막 집들이로 와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내 건 없다. 어린애들만 생각했지 언니 쪽을 생각을 아예 한 적이 없었어요. 돌싱이나 나이 좀 있으신 분들도 노총각이나 배 좀 나오시고 그런 분들 알아볼 필요는 없어. 부담 주는 건 아니야 언니가 또. 없대. 그런 언니 그런 자리 좋아해요? 언니 근데? 편해 할 것 같아. 안 좋아하지. 아니 혹시나 막 그런 자리가 있다 하면 막상 불편해 할것 같아. 안 가지. 그렇지 않아요? 언니 성격상? 근데 일단 진짜 남자를 막 만나고 싶어 한다라고 못 느꼈어. 나는 언니한테서. 일이 피곤해. 그냥 일하고 힘들고 그냥 집에서 쉬고 싶고 그냥 좋아하는 그냥 요리해서 먹고 언니 집에 애들 동생들 막 놀러 가면 맛있는 거 꼭 해서 먹이고 이런 거 보면서 내가 남자의 환장병이 있으면 우리 집에 젠더들이 못 놀러 왔지. 쉬는 날마다 남자랑 있어야지. 제가 이번에 남자 한 명을 소개를 받긴 했어요. 아는 언니를 통해서 이제 나랑 안다 그랬더니 부산 사람이라서 소개를 받았는데 뭐 알고 봤더니 울산 사람이고 막 이랬더라고. 그래서 나랑 어떻게 됐어? 그냥 뭐 좋은 시간 보내고 술도 한 술 한 잔 하고 그게 좋은 시간이지 뭐 술 한 잔 하고 둘이 1대1로? 데이트네. 아니야 데이트는 아니야 그냥. 그게 데이트지. 그게 왜 데이트야? 아니 남자 둘 아니 남자랑 남자 둘이 남자 둘이 너 오늘 실수 많이 한다 너.
어제 한 것 같네. 그게 아니라 남자랑 단둘이. 남자 둘이 그러니까. 남자랑 단둘이 이렇게 먹고 그거 하면 그게 데이트지. 마음의 소리래. 아니에요 여러분. 설마. 그 뒷얘기를 뭐 그렇게 알고 싶어해요. 근데 궁금해. 뭔가 에피소드가. 뭐 에피소드 없어요? 아우. 밖에서 안 만나고 첫 만남인데 집에서 진짜로? 아니 첫 만남인데 어떻게? 어떻게 하다가? 신원이 확실한 사람이니까. 아는 언니의 소개로. 그 언니가 내 성격을 알아. 언니나 근데 아우 밖에서 나가는 거 너무 귀찮아 그랬더니 집에서 봐라. 걔가 뭐 나쁜 애도 아니고. 오케이. 그래서 언니가 맛있는 거 해줬어? 아니 시켜먹었어 우리. 집에서만 그냥 계속 술 마신 거야? 술 마시고 그 사람 밖에 안 나갔어? 다음날 출근이었거든. 그래서 그냥 잠 자고 집에 보냈지. 집에서 잠도 재워서 보냈어? 근데 아무 일도 없었어? 술까지 마셨잖아. 죄송해요. 제가 눈치가 제가 눈치가 이렇게 없어요. 남자 둘이 잘 놀았어 그냥. 죄송합니다. 제가 눈치가 없어요. 안 했어요. 정말 안 했습니다. 오해하지 마세요. 안 했어요. 유료결제래. 어? B는 유료결제예요 여러분. 여기까지 이제 딱 이제 무료 서비스. 알고 싶어요? 궁금해요? 궁금해요? 제 질문 나이스였죠 여러분? 맞아요. 좋다. 오늘 많이 먹인다. 아니 근데 언니 스타일이 언니 스타일이라서 대화하다 보니까 키도 크고 사진 보여줄까? 궁금해. 너만 보여줄게. 오 이게 최근 일인 거잖아. 최근 궁금하겠다. 빨리 누나 보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네요. 잘생겼어. 어머 잘생겼어. 이런 오빠가 나를 눈이 요즘 갖고 있는 그런 트렌디한 눈이야. 잘생겼어. 어머 근데 막 카톡에 내가 얼핏 봤는데 누나 너무 빨리 보고 싶다면서 막. 어머 뭐야? 누구 닮았냐면요 여러분, 제가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 분이에요. 제가 좋아하는 e스포츠 선수인데 류재홍 씨라고 있어요. 오버워치 그 루나티카이 선수하셨던 분인데 그분 닮았어. 그분이 난 누군지 모르는데 그분도 잘생겼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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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분 삘이야. 근데 시간이 안 맞아. 시간이 안 맞아서 잘 못 봐요. 그 쉬는 날을 어떻게 맞춰 봐야지. 그래서 내가 쉬는 날 이 사람은 다음날 출근하는데 온 거야 저녁에. 그래서 수요일에 쉬었네. 출근하는 날인데 가기를 안 나왔더라니까 갑자기. 말도 없이. 그러니까 눈치 없는 옆에서 하루 종일 씨부리고 있는 거야. 난 몰랐지. 아예 상상도 못했지. 나도 어머. 이제 뭐가 있어야지. 오, 그러네. 모르는 척 할 필요는 없어요. 괜찮아요. 너무 잘생겼어. 잘생겼어. 잘생긴 건 아니고 그냥 남자답다. 아니지 잘생겼지. 잘생긴 얼굴이야. 그리고 뭐 사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얼굴 한번 본 게 가장. 집에서. 부끄러워. 이런 에피소드 너무 좋다. 너 맨날 집에 있잖아. 그렇네요. 집에 있어요. 항상 집에 있죠.